날씨도 덥고 그럼 맛있는 걸로 이 더위를 해결해야 되는데 SNS를 확인해보자. 그래 검색을 해봐야지. 한치 농 자리물레 오곡곡수 제주사리 능력고사? 제주사리 능력고사? 제주 사람들도 볼 수 있다고? 대체 어떤 시험일까? 저도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야, 이거 얼마만에 시험 보는지 모르겠네. 막상 또 하려니까 또 긴장되네. 야, 시험은 해봐야지. 항상 자. 긴장이 되죠. 그쵸, 제주 네.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도 벌써 이주했거나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제주살이 능력고사 좌선생의 먹방 아니 시험 도전기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제주살이 능력고사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제주 토박이로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살짝 긴장도 됐는데요. 야, 수험생 좌영국 씨는 조금 약간 낯설네. 예. 수험. 아 여기 뭐야? 이런 자격도 돼서 큰일 났다. 오랜만에 앉아보는 책상이 살짝 끼긴 했지만 일단 착석 완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쓰문 문제입니다. 이 보너스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당연히 제주살이 44년째인데 100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100점 안 맞으면 안 되지. 먹방 좌선생인데 선생인데 오늘은 학생으로. 이 시험 전이라 좀 약간 긴장되는데 이 제주살이 능력고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제주살이 능력고사를 만들게 된 어떤 취지는 되게 거창한 것보다 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재밌겠다 네, 싶어서 일단은 만들었어요. 이주민 분들이 제주도 문화를 제대로 몰라서 상처받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갈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를 좀 재밌게 서로 해소하고 싶다 그런 효과도 있겠다 싶어서 또 시험이나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3회째를 맞은 이 시험은 제주의 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제주를 더 재미있게 알아가기 위한 취지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총 5개 영역에서 20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100점을 목표로 지금 오늘 왔는데 네네. 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퇴장 조치. 아, 그럼요. 짜럽죠. 네. 오늘은 20여 명의 응시자들이 시험장을 찾았는데요.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제주살이 능력자 인증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들 시험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주살이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이제 2019년도에 왔으니까 4년 차죠. 오, 4년 차. 아직은 제, 예, 제주어 좀 하십니까? 아, 잘 모른다. 잘 알아 마시? 잘 모른다 마시. 잘 모른다 마시. 어디가 어색하죠? 이게 제주어 능력고사, 네. 제주살이 능력고사의 오늘의 목표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아, 점수라기보다도 네. 이걸 한번 접해 봄으로써 이제 예, 제주어에 대해서 네네네네. 좀 더 이렇게 저 가깝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예. 저도 같이 시험 볼 겁니다. 예, 아니, 뭐 잘해보라 마씨. 아, 잘해보라 마씨. 잘하게 마씨, 삼촌. 화이팅! 시험 시간은 딱 15분. 웬만하면 모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난도를 낮추고 재밌게 문제를 출제했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문제지를 나눠줍니다. 알쏭달쏭 답이 헷갈리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5번이 제일 헷갈린다. 모두가 숨죽이고 문제를 푸는 모습이 수능 못지않은 열기였는데요. 시간은 어찌나 빨리 가던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보신 것 같잖아요. 자영국 네? 씨가 진지하시네. 긴장한 것 같아. 아니 목표가 100점이어서 그래요 지금. 왠지 100점은 물 건너간 것 같은데요. 불안합니다. 불안해. 이제야 이거 빨리 써야 돼요. 답안지. 저 지금 코코에서 이거 못 썼는데 못 썼어. 잠시만요. 꼭 전화하세요. 아시겠죠? 아 잠시만요. 그러다 나중에 답안지 밀려 쓰죠. 아, 잘했습니다. 네. 아니 원래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아, 솔직히 지금 제가 함부르크인지 올레인지 그럼 19번 아닌 곳은 어디예요? 와 맞았다. 와. 시험이 끝나고 문제풀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제주 올레의 서명숙 이사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잔치 음식 봉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이거 좀 헷갈렸다는 분들 계세요. 정답 몇 번이에요? 오 진짜 다 헷갈렸나 봐. 1번. 땡. 네 3번 맞아요. 3번. 왜냐하면 돈배고기는 간장에 많이 찍어 먹습니다. 소금보다는 여기 간장 문화예요. 시험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응시자 중에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여기 한국 분이시죠?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세요. 연습 많이 했어요. 아 연습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여기는 한국에서도 제주도잖아요. 네. 제주도 사투리도 좀 아세요? 사투리 조금만. 조금. 지금 능력 시험을 보셨는데 네. 몇 점 맞으셨습니까? 전 많이 들렸어요. 많이 들렸어요. 앞으로 이렇게 또 제주에 대해서 이게 또 더 이렇게 체험해보고 알아보실 계획이 또 계신가요? 앞으로도 좀 아직 한라산 올라가지 못해서 갈까 말까. 한라산 등반. 네. 갈까 말까 하지 마시고 가야 됩니다. 실행하세요. 보니까 100점 맞으셨더라고요. 전 아쉽게 하나 틀렸는데 원래 제주도 분이세요? 네, 원래 제주도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20대 때는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대 때 다시 제주로 왔어요. 아, 시험 본 이 소감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풀면서 더 이제 저희 능력치를 알려서 알게 돼서 아, 제주 사람이 맞구나. 네. 네. 보통 이제 제주도 태어났지만 육지에 갔다 오면 그게 제 삶의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말대로 그래서 제주 사람이 맞구나. 네, 선생님한테 좀 뿌듯했습니다. 네. 2부에서는 서명숙 이사장님과 함께 제주사리 토크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과 제주사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근데 이곳은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네, 오늘 제주 능력고사 네네. 예, 그 보조 진행을 같이 해달라고. 예, 근데 이 친구들이 토백이들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런 일을 해내는구나.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되게 감탄스럽고 아주 정말 언어가 또 그 지역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그 제주 혼의 어떤 결정체인데 그런 언어를 관심을 갖고 계속 또 살리는데 그런 이주민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걸 보니까 너무 대견했었는데 이번에 같이 하자 그래서 선뜻 같이 하겠다 그랬죠. 근데 아까 보니까 제주도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하나 틀렸어요 오늘. 정말요? 이주민들이 제주라는 낯선 공간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시작된 제주사리 능력고사. 출제자, 응시자, 해설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반응, 그리고 분위기 어땠나요? 네, 네. 네 오늘 뭐 다들 그 평소보다 점수가 좀 평균 점수가 좀 높은 것 같고 네. 다들 이제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고 오늘 특히 또 서명숙 이사장님이 해설을 해주시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주 능력 고사의 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가요? 네, 그 8월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에 저희 제주사리 능력 고사가 나가서 네. 함께 시민들과 문제를 풀어볼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으로도 제주사리 능력 고사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제주사리 능력고사에 도전해보세요! 도전! 여행자에서 생활자가 된 이주민들이 소개하는 진짜 제주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낯설고 다른 환경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배울 수 있는 제주사리 능력고사. 다음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